그렇다면 대통령의 올케가 개입한 이금열 사건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던 이 사건은 어찌된 일인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로비 장부로 추정되는 자료가 발견되고 정관계 인사 여럿이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지만 로비 의혹 수사는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 6개월 넘게 도주했던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 2013년 7월 체포 당시 그의 은신처에서 USB 메모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정관계 로비 내역이 담긴 핵심 증거였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간부는 이 USB 메모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얘가 비망론인데, 네. 얘는 저도 이렇게 힘들게 잘 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서울시 의장 3호 통글림이 쳤다는 거예요. 네. 응? 그런데 이 USB에 담긴 내용은 어느 순간 수사 선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 비망록까지 손에 들고서도 수사를 못한 거네요. USB의 실체는 이금열 회장 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최근 다원그룹 핵심 관계자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숨기세요. 엎치라고 올피오. 그 말을 안 되는 놈아니오. 변죽하소? 변죽하소. 지금 어디서 그것을 숨겨라. 엎치어버려라. 그 말을 안 되는 놈이오. 그걸로 난리가 난 거 아니야. 갖고 오는 거 뭐. USB 메모리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시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수원지검은 이금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요 혐의는 천억 원대 회사 자금 횡령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였습니다.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철거 용역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열흘 뒤 이금열 회장이 체포됐고 김 회장은 재건축 심의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다원그룹 이모 회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두 달 후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체포됐습니다. 다원 측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 체포 이후 어찌된 일인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당시에 정관계 인사들이 로비리스트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결국은 서울시의회 의장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말이 있다. 물론 뭐 검찰도 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좀 말 못할 사정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당시 그런 얘기들이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좀 돌았습니다. 뉴스타파는 당시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찾아놨었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이금열 회장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 앞서 이금열 회장을 수사했던 한 경찰 간부는 당시 경찰 최고위직 인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최고 하청을 받은 날부터 확인 시작하니까 이 경찰 관계자가 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엔 부당한 인사 조치의 배경에 이금열 사건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 가련동 재개발 조합장인 이진일 씨. 그도 이금열 회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가 한 대 따와요. 요, 차 좋네. 벤츠 600. 예. 뭐 우리 남자들 보면 뭐 대부분이 어 좋차 할 정도인데 그걸 타고 이제 갔어요. 이 사람은 즉 쉽게 말하면 이금열이에요. 한두 대가 아닙니다. 이금열 씨가 차가 여러 대예요. 네. 차가 여러 대예요. 뭐 검사장 만나러 갈 때는 이차 타고 가고 아우디도 있고요. 벤츠 있고
BMW. 하여튼 외제차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이 씨는 당시 다원그룹 관계자들과 이금열 회장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본인의 일기장에 빼곡히 적어놓았습니다. 이금열 회장이 전방위 로비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기 나머지 세 놈인가 딱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세가 안 돼? 그러면 뭐 봐 하면서 차 트는 걸 탁 여는데 제끼더라고요. 근데 그 사과 박스인데 사과가 이 빨간 사과 그림이 있었고 딱 박스 본데 돈 덩어리예요. 이거 세입가는 안 된다. 빠꾸 맞았다. 청탁 내지는 로비를 하는 쪽에 그 뭐 그러니까 경찰 이거 칼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적혔단 말입니다. 경찰에서 일을 하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예예 예. 그러니까 이거 오야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씨는 검찰 수사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거는 끝까지 파헤치겠다 라고 해서 진술서를 다 하고 심지어 내가 일기장까지 다 가져갔는데 일기장을 조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걸 그러면은 그걸 보고도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뉴스타파는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찾아가 USB의 존재와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로비 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축소 수사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뭐 몇 명 정도 있었나 리스트에? 몇 명? 하여튼 좀 있었어요. 대여섯 명? 아니요, 한 대부분이 이니셜로 적혀 있었어요. 거기 뭐 이렇게 이니셜 K 뭐 이런 데 있어요. 예, 그 K가 김명수 서울시 의장. 그렇죠. 그 나머지 등등들도 있었다는 게 있었죠. 근데 있었는데 그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걸 어떻게 수사를 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불렀다? 안 불렀죠, 다. 이금열 회장은 5년형을 받고 현재 수감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